자가 이걸 2년, 2년 한발 중용자가 위연이 한식해 말하기를 이제 위연은 한심 쓰는 모양입니다. 오, 성결, 치, 지지불체하며 제지불민이 철학자요. 내가 읽지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조가 다른 사람보다 민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철학해요. 배우는 것을 그만 보는 사람은 좋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쳐버리자.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된다 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봤는데 미견치 음식이 무려 다인지 나의 철 음식자구라. 음식이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나는 자다에 다하고 같은데 나는 흥냈지 좋다 이 말이죠. 그럼 음식이 나란 말 우리의 타인지 나란 말은 다른 사람보다 좋다 음식이. 그래 음식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갖지 못하고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서 철 음식 자라 먹는 사람 보지 못했느라 음식 그만 드는 사람은 보지 못했느라 다른 사람보다 공부가 뒤떨어진다 해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봤는데 음식이 나쁘다 해서 음식 안 먹는 사람은 못 봤다. 음식이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음식 그만 보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철 음식제 음지명이 아닌 음식을 그만두면 밥을 안 먹고 안 먹으면 음지명이 아닌 그 목숨을 죽이면 하필 치어 부다야며 어찌 반드시 좋지 아니함을 그렇게 여길 것이며 그 부자는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줄이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철학문주 동부 금수토목이니 학문을 그만두면 금수토목과 같으니 하필치 지지부려 다이냐. 재지부려 타인자리 어찌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만 갖지 못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려. 그 뜻은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만 갖지 못하다 해서 남만 못하다 해서 학문 그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학문을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 동부의 부는 저 앞에 나오는 부부부령 정도의 학지하는 거기에 붙잡을 것 같습니다. 그 음식이 나쁘다고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안 먹으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 금수토목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 그런 까닭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밥이 좋지 않는 대로 재주가 없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음식이 좋지 않더라도 먹어야 안 되느냐. 구치 재지 불여의 불학제의 여금치 음식이 불여 타인이라 하야 즉 음식이니라. 만약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만 같이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배우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며, 또한 반드시 음식이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같이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음식도 먹지 않아야 된다. 학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음식하고 두 가지를 예로 들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학문을 해야 된다. 재주가 있는 사람도 해야 되고 없는 사람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금수 토목을 토목과 다른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사람 값을 할 수가 있다. 그래, 이시관직헌데 이것으로서 그 신은 이제 학문하고 음식 비유들은 이제 그걸 가르친 거죠. 관해보건대는 집을 대어오와 어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관직헌데 집을 대어오와 하는 것은 이제 그 상견, 치, 지지불체, 거기에서부터 적대 음식까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 어찌 크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은 곧 아까 설명처럼 재주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부자는 잘 먹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는데 음식이 나쁘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만일에 자기 공부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면은 음식이 나쁘다 해서 음식을 안 먹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학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오역징묘라. 나도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 취체의 집을 지타인자 원이 엄마는 항상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줄 최애는 대하는 취지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안 지가 안 것이 어느 연만은 벌써 오래됐건만 그 원자는 오래 굳자의 뜻입니다. 또 그렇게 봐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뜻이 깊게 해석을 하려면 항상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뭔 줄 알았건만, 그럼 그 멀다 하는 말은 너무나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재주와 지혜가 이제 그렇게 봐서 이 문장 전체로 볼 때, 이건 이제 견사의 말씀인데, 전체로 봤을 때, 뒤에 해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뭔 줄 알았으면, 너무 재주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죠. 유지 음식지 불가철이 불감태화하게 하느라 내가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음식을 가히 그만두지 못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불감태화하게 하느라 감히 배움에 결리하지 못했느라.
재주가 없어서 자기는 노력을 많이 해라. 행년이 46살이라. 행년, 먹은 나이가? 간 나이가 그 말입니까? 먹은 나이가 그 말이죠. 먹은 나이, 현재의 나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42호 또 4시라. 44를 함은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40이 있고 또 4개가 있으면 44란 말이죠. 수경 차곤이나 벼락 비로 병들고 또 고나라. 이수 미상을 또는 손에, 예? 그래 했지만은 병 차곤이란 말은 병들고 몹시 피곤하단 말이죠.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제 지원법사도 건강이 안 좋았던 문제입니다. 수미상석권이라 미상 저 수불석권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잠시도 책을 안 넣는 걸 수불석권이라고 했죠. 손에 책을 안 넣는다. 그냥 손에 잠시도 책을 놓지 아니한 것은 그다음에 주에 보면 사가 조영 아체호대 스님이 일찍이 참 그 고질병에 걸렸을 때 걸리려자 이 강도 창수는 강도하고 찬수라는 것은 미상 휴식하야 잠시도 휴식하지 아니해서 방조복파원이라 부처님 교법의 교화를 방조했다. 그래 아무리 참 병 때문에 병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잠시도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한 것은 소위 구동어 토목 금수인이라 금수 토목과 같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실 뿐이야. 그래, 앞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 동구 금수 토목이니 그랬죠. 근데 여기는 동어 금수 토목이랬거든. 그래서, 저 앞에 나오는 구부구렴 정도의 학지지라는 그 붓자는 어조사 어짜하고, 이거는 분명히 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어짜를 쓰고 하나는 어조사 붓자를 쓰고 그랬죠. 이제 그 지원스님도 참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해도 항상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책이 참 많아요. 책이. 그것뿐만 아니라 비강부진 성령에 하며 감히 성령의 일기를 구하지 못했으며 역비구호 문달란이라 또한 문달을 구하지도 못했나니라. 문달은 이름 나는 겁니다. 문은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고 달은 일색 입신 출세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성력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부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암기하는 이름이 나기 위한 것을 아래서 이렇게 내가 애써 공부를 하거나 저술을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것을 여기 피력해 놓은 거죠. 소, 방향 오정하며,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록, 혹은, 방향은, 불교 용어로 하면, 경행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산책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산책을 다른 말로는 거리다, 그러죠? 호정은 이제 뜰이란 말이죠, 뜰. 집 안에서, 방향. 그 주에 보면 초사에, 초사라 하는 책에, 요 방향이 소요라 하니 에어라지 방향에서 소요한다 했으니, 주에 사의 모며, 사의는 옹질 사자 의지할 의자인데 두 글자가 보태져서 배회한다, 잠깐 늘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는 주에 이 방향이란 말은 사의의 사의하는 모양이며 오 배회하라, 또 배회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말로는 배회도 되고 또 그게 거린다 이렇게도 되고 불교 용어로는 경행이다. 고정은 이제 뜰에서 그렇게 하고 이유 원냐 하야 그건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원냐에 이유해서 이유도 산책입니다. 산책. 그래, 반환냐라 그랬죠? 반환냐라. 반환도 이제 머뭇거려 멀리 떠나지 아니하는 모양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곧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건너 다닌다는 배회나 이제 또 산책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거죠. 이유나 방향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집 안에서 산책을 할 때도 있고, 응? 왔다 갔다 거니는 때도 있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산책이라 하는 것보다도 거닌다 이런 게 낫죠. 거닌다. 그 다음에 이유 원냐 하야, 그 다음에 들에 나가가지고 산책을 해서, 응? 아무래도 이제 거닌다 하는 의미는 좁은 의미고, 산책한다 그러면 이제 좀 집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왔다 갔다 빨리 걸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산천을 감상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하는 그게 이제 산책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장 이양하야 길을 이 길을 야입니다. 잠깐 정신을 기르며. 그래, 이양이란 말은 이신양 성냥이 정신을 기르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니 이역 양야라. 이건 길을 잇자란 말이야. 원래는 턱잇자인데 사람이 턱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 이 병으로 턱이 빠진 사람이 있어요. 지절로 이게 탁 떨어지거든. 그 이거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씹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턱이 내려올 것 같으면 침도 흘리게 되고 보기 싫은 거야.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그거보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을 저작할 수 없고 씹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뭐 죽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먹고 무엇이나 뭐 억지로 이제 머리를 뒤로 제껴가지고 그래 넣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턱으로 음식을, 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씹게 되거든. 그래서 음식을 씹어서 영양을 섭취해야만 사람이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래, 기울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턱에 대한 해석인데, 동어 아야, 아래에서 움직여가지고 응어 방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씹을 때, 이러이러 하잖아요. 네? 씹는 모양이라, 동어 아야, 응어 방이라 말은, 아래으로 이제 저 운니하고 아랫니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만 음식이 잘 이렇게 뜯어지니까 그래 상하 점을 하야 아래으로 음식을 씹어가지고 이 양인자야 사람을 갖다가 기르는 것이라. 성가 제후에 이제 그 선종에서 제후 오 이제 사시고양을 한 뒤에 유소식 경향하여
잠시 동안 경영해서 이 이양 정성이라 정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기의 정신과 상품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연이 생겼다. 그리고 목관심사에도 그렇게 하면 목관심사에도 눈으로 물건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적에도 염미상 간표하여야 하느라 잠시도 감히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 못했느라. 곧 어느 때든지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산책을 할 때든지 뭐 또 산에 나와서 산책을 할 때든지 집안에서 걸을 때든지 언제든지 공부를 했다. 그냥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시로 이렇기 때문에 등산지 다 끼고 하고 산에 올 것 같으면 그 높은 것, 배울 것을 생각했고 생각해 배웠고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배운다는 것이 이제 강조 되는 쪽으로 보면 그 높은 것, 배울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죠. 임수적 사기청하며 물에 다다르면 물가에 가면 사기청하며 그 깨끗한 것, 맑은 것 배우기를 생각했으며 좌석지 사기근하고 돌에 앉으면 돌처럼 견고해. 그건 불태전 내 뜻을 다졌단 말이야. 그래 그 굳은 것 배우기를 생각했고 관성지 사기정하며 소나무를 볼 것 같으면 정이라 겨울이 돼도 눈이 허옇게 와도 소나무 빛깔이 안 변한다. 그 모든 것을 모든 것 배우기를 생각했으며 대활적 사기명하느니 나를 볼 것 같으면 나를 볼 때에는 그 밝은 것 배우기를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배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만경이 삼열해가지고 소장이 된 만경이 여러 가지 경계가 삼열은 이렇게 늘어선다. 그래서 삼자는 이제 나무목을 세 개를 했단 말이죠. 삼년하며 가주 소장이여든 각각 좋은 점이 있거든. 오십득타에 합치하느라 내가 다 스승 삼아서 득자는 득자가 스승 삼는다 이렇게 봐도 되고 실격 다 능히 타자가 스승 삼을 타 이렇게 봐도 됩니다. 스승을 얻는다 그러면 곧 스승을 삼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능히 그것들을 스승 삼아서 공부를 했더라. 약지존 악도증 만약 자기 뜻이 도 배우는 데 있을 것 같으면 총목마물의 눈으로 마물을 볼 때에 무비소항이나 배울 것이 예. 배울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다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공자도 길을 갈 때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자기가 혼을 받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반성해서 고쳤기 때문에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도 다 나의 스승이 됐다. 이런 것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스승이 돼서 배울 수가 있다. 망경은 무효인 무언이로되 이상과 좋은 망경은 말이 없지만은 오히려 가히 배울만 하거든. 앞에 몇 가지 사례에서도 충분히 그것이 입시 됐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 감히 지능하니라 하물며 사람은 능히 말함이라. 그 뒷자는 터십니다. 잘 터시. 수만하게라도 필요했었냐니 비록 만가지가 나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 조금 착한 것이 있을 것이니 살아있으니 합치면 한 착한 것을 수금삼아서 공부를 하면 배우면 기수할 부려 노리오 그 누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하겠느냐. 부려는 여기서 그렇지 않다 하는 부려는 부담과 같습니다. 부담. 타당하지 않다. 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겠느냐. 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지. 중용자와 그래 이제 앞에 지원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했다. 이건 이제 얘기를 해놓고 다시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중용자가 말하기를 세유구지 혹 부득자 하며 세상에는 구해서 혹 얻지 못하는 것도 있으며 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구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육으면 개고요.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고통스럽고 구하지 않으면 편안하다. 그런 문도 있습니다. 세유구지 필득자야 하니 세상에는 구해서 반드시 얻어지는 것도 있으니 구지 혹 부득자는 위하여 구해서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요. 그 이익은 구하는 대로 다 성취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복을 지어야 잘 살고 복을 안 지으면 가난하게 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굳이 필득자는 너야라 구해서 반드시 얻어지는 것은 뭐라? 이익이라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것이요. 도라 하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구하면 돈을 반드시 얻어지게 된다. 그런데, 소인지 어리야에 속 만구이만 부득이라도 이 굳이 이용하고, 소인은 이게, 비록 만번 구해서 만번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우짐 이용하고 구하기를 더욱 용맹스럽게 하고 아무리 실패를 해도 그 일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그저 내일은 참 돈을 갖다가 거금을 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겠지. 이런 바람 속에서 살아간다. 군자지어도에 굳이 필득이로되 군자는 도에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로되 이 마음도 회복하여 군자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겁을 품어서 해체는 생각할 해체는 겁을 품는다면 겁을 생각해서 겁을 이제 먹는다 이런 게 낫죠. 겁을 가져서 우리말은 겁 먹는다 또 겁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겁 먹는다 해야 되겠습니다. 곧 돌아가는 것은 군자가 걸어가는 길 행할 바의 길입니다. 군자가 행할 바의 길을 바라보고 겁을 먹으면서 나는 도저히 못해 하고 자연력 부족자는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아유 나는 도저히 저렇게 안 된다 저 일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군자가 가는 길을 보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자굴이지 소인지 죄인이라. 이는 이를 구하는 소인에게 이를 이는 이를 구하는 소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는 그렇습니다. 글이 좀 어려운데 차는 이제 여러 아는 것이지요. 죄. 죄. 구리. 소이. 그러면 요는 이제 죄받을 죄, 죄지을 죄, 그겁니다. 자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이렇게 아는 것은 이익을 구하는 소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곧 이익을 구하는 소인만 분자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 이제 그 짓자가 도치시켜나는 겁니다. 구리 소인, 곧 소인내만 못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바꿔놓은 거라요. 주에 보면은 맹자 고자편에 나오는데 군자는 태우도하고 군자는 이제 도구하는데 게으르고 소인은 그는 꾸리하니 소인배는 이 구하는데 부지런하니 이 근태하고 건지적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으로 그서 논하면 언지적 하는 건 논한 논자와 같습니다. 논하면 군자 이 부려 소인이라 군자로서 소인만 갖지 못하다. 이러니 신은 군자 득제어 소인이라 이는 군자가 죄를 소인에게 얻으니라. 여 소유오패는 사망지죄입니다. 아, 거기 전체가 아니고 여 소유오패는 사망지죄입니다 하는 게 오패, 이건 패로 읽어야 돼요. 백이 아닙니다. 패원 패자와 같아요. 그대로 놔두고 패로 읽어야 돼요. 이건 맹자 고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 소유하는 게 네. 이른바 오패는 사망의 죄인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망의 죄인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여기 그렇단 말이죠. 그래,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맹자 고자 하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에 말하는 오공 초장왕과 같은 제후는 사망 바로 하우시 탕탕 그 다음에 주문왕과 같은 임금이고 지금의 제후들은 오패의 죄인이요 지금의 대우는 대부는 지금 제후의 죄인이다. 그래서 오패자는 사망지 죄인이요 금지 제후는 오패지 죄인이냐 금지 대부는 금지 제후지 죄인이냐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패왕은 사망보다 못하고 제후는 오패보다 못하고 대부는 제후보다 못하다. 이제 그런 그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논할 것 같으면 군자가 도리어 공부에는 뜻이 없고 재물 묶기만 원해서 거기에만 전력 투구하는 곧 전심 전력하는 소인배만 갖지 못하다. 이것은 이익을 구하는 소인에게 죄가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인데 중리와 이거는 자경에서 나왔죠. 인, 원호자. 인이 뭐냐? 아역인이면 사인이 지위라 하시니, 내가 어질고자 하면 이 어진 것이 일로 온다 했으니, 도를 구하면 도가 온다, 이 말이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은 굳이 필승야신이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구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을 이 공자 그 수리편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해 온 것은 사람은 재주와 지혜 곧 능력이 각각 차별해 있지만은 누구나 다 열심히만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 여기서는 자, 구리지, 구리, 소인지 죄인이라, 소인의 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사기에도, 이것은 이를 구하는 소인의 죄인이라, 이래 했는데, 그걸 잘못 공기고, 이것은 이익을 구하는, 예? 소인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용어야 그대로 외우면 되지만은, 예, 여기에도, 어조사 구자가, 어조사 어짜하고 같이 읽을 때가 있다. 특히, 이, 연합편 상하에는 어조사 어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다시. 중용자가 유연히 단식해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민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배우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은 좋았고 음식이 다른 사람의 좋은 것만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음식 먹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했노라.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 목숨을 떨구거니 목숨 떨군단 말은 죽인단 말, 죽는단 말이죠. 어찌 반드시 다른 사람만 좋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냐? 그와 마찬가지로 학문을 그만두면 금수 토목 과 같으니 어찌 반드시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만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배우지 아니하리요. 만약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만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배우지 아니하면 또한 음식이 다른 사람만 갖지 못한 것을 부끄럽다 해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로써 관찰하건댄 어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도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 항상 재주와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뭔 줄 알았건만은 음식을 가히 먹지 아니하는 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마냐마서 감히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 못했노라. 현재의 나이가 44살이라 비록 병들고 또 피곤하나 손에 잠시도 책을 놓지 못한 것은 금수토목과 같아질까 두려워한 것일 뿐이니라. 감히 성력의 이름을 구하지 못했으며 또한 문달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고정에서 방향하며 원야에서 이외에서 꽃서 있잖아. 어조사 있자고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신을 기르며, 잠시 정신을 기르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또한 잠시도 배우는 것을 감히 대하지 못했느라. 이런 까닭에 산에 오르면 그 높은 것 배울 것을 생각했고 물에 다다르면 그 맑은 것 배울 것을 생각했고 돌에 앉으면 그
굳은 것, 배울 것을 생각해라. 소나무를 보면 그 굳은 것을 배울 것, 그것을 생각했으며, 달을 대했을 때는 그 밝은 걸 배울 것을 생각하였노니, 과거를 해야죠. 망경이 3년에 가까운 좋은 점이 있거든. 내가 다 능히 스승 삼아서 그것을 배웠노라. 망경은 말이 없으니로되 오히려 가히 배울만 하거든. 배웠거든. 배울만, 배웠거든이 아니죠. 배울만 하거든. 배울 수 있거든. 하물며 사람은 님 말함이라 비록 망가지가 가더라도 반드시 안착한 것이 있을 것이니, 안착한 것을 스승 삼아서 배우면 그 누가 말하기를 부당하다 하리요. 해도 배워도 그렇지 않다 하리요. 중용자가 말하기를 세상에 구해서 꼭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세상에 구해서 반드시 얻으시는 것도 있으니, 구해서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요, 구해서 반드시 얻어지는 것은 도라. 소인이 이에 비록 만번 구해서 만번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하기를 더욱 용맹스럽게 하고, 분자는 도에 구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로되, 분자의 길을 바라고 겁을 먹어서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는 이익을 구하는 소인에게 죄가 될 뿐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중리가 말하기를 이니 뭐냐 내가 얻으려고자 하면 네 얻은 것이 들어온다 했으니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